승희쌤의 영상 수업 애프터 이펙트에서 듀익을 이용한 캐릭터 리깅 뼈 잡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다 컨트롤러를 해서 모습을 만져놨는데요. 자, 왼손 모습을 컨트롤러를 한번 움직여보면 안녕 뭐 이렇게 한다든가 몸이 뭐 이렇게 움직여진다거나 자, 다리도 이렇게 되죠. 그리고 손도 컨트롤이 잘 되고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몸. 자, 이때 또 이제 잘 된 또 컨트롤 중에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 눈. 눈을 이렇게 얼굴을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이때 이 눈의 모습은 몸을 움직일 때 따라오고요. 눈은 독립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을 갈 때는 얼굴을 이렇게 자, 위쪽을 갈 때는 위를 쳐다볼게.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진행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저는 컴포지션 불러오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져온 컴프를 열었을 때 사실 레이어는요. 눈 레이어 따로 있고요. 얼굴 레이어, 몸 레이어,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가 있습니다. 자, 왼팔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왼팔을 봤을 때 지금 왼팔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거든요. 이 모습에서 우리는 뼈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자, 그 전에 중심의 위치를 좀 잡아 놓을게요. 왼팔의 앵커 포인트는 어깨에, 오른팔의 앵커 포인트 어깨에, 자, 왼다리의 앵커 포인트 허벅지에, 자, 오른다리의 앵커 포인트 허벅지에, 엉덩이죠. 참, 허벅지가 아니라. 자, 얼굴은 이렇게 목에다가 앵커를 잡았습니다. 자, 왼팔부터 시작을 하면요. 푸펫으로 뼈를 만들 겁니다. 자, 왼 손목, 왼 팔꿈치, 왼 어깨. 자, U 눌러서 지금 만들어진 푸펫의 이름 관리를 해볼게요. 처음 만들었던 것을 왼 손, 목이라고 해볼까요? 왼 손목. 그리고 왼 팔꿈치. 자, 이게 좀 귀찮은 것 같아도 정확하게 이름 관리를 해야 왼 어깨. 그래야 나중에 컨트롤 관리도 좀 편리하고 좋습니다. 자, 왼 어깨라고 만들었고요. 지금 만든 이 푸펫들을 선택을 한 다음 본을 합니다. 본. 뼈대를 만들어요. 자, 본하고 하게 되면 지금 이게 빨간 옷에 빨갛게 들어와서 지금 눈에 잘 안 띄지만 사실 제가 왼팔을 눈을 꺼보게 되면 이렇게 뼈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뼈가 만들어진 것은 부모 자식 간으로 연결을 하려고 해요. 왼 손목의 엄마는 왼 팔꿈치, 왼 팔꿈치의 엄마는 왼 어깨, 왼 어깨의 엄마는 몸을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왼 손목의 컨트롤러를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두익 설정에서 컨트롤러. 저는 좀 스몰 사이즈, 작은 걸로 화이트도 좋고요. 만약에 그린 이런 식으로 원하는 컨트롤러 컬러로 크리에이트. 자, 만들어졌습니다. 왼 손목을 먼저 선택하고요. 즉 컨트롤러를 선택한 상태에서 순서가 중요해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왼 손목 본, 왼 팔꿈치 본, 왼 어깨 본, 그리고 인버스 키네마틱스 IK를 누릅니다. 자, 투 레이어 IK 골. 이 상태에서, 왜냐면 우리가 손목 부분은 이렇게 꺾일 거거든요. 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자, 이제 왼 손목의 컨트롤러를 쭉 늘어나면 안 되니까 이게 쭉 늘어나요. 이렇게 스트레치. 오, 고무고무 팔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치의 오토 스트레치 체크는 끌게요. 그러면 이렇게 컨트롤러를 움직여주면 안녕 하고 이렇게 팔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겠죠. 자, 마찬가지로 오른팔에도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푸펫 지정합니다. 오른손목, 오른팔꿈치, 오른어깨. 자, U 눌러서 푸펫들을 열고 이름 관리할게요. 오른손목. 조금 귀찮은 것 같아도 이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오른팔꿈치, 오른 어깨. 자, 잘 됐고요. 레이어들 선택 잡고 본 해서 뼈를 만듭니다. 오른 손목의 엄마는 오른 팔꿈치,
오른 팔꿈치 연마는 오른 어깨, 오른 어깨 연마는 몸 되겠습니다. 오른 손목에 컨트롤러 만들 겁니다. 오른 손목 본을 선택해서 컨트롤러 크리에이트. 컨트롤러 먼저 선택하고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오른 손목, 오른 팔꿈치, 오른 어깨. 순서는 여기 컨트롤러부터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게 선택을 잡고요. 인버스 키네매틱스 크리에이트. 자, 스트레치 체크는 오토 스트레치 체크를 끕니다. 여기죠. 자동으로 슉 늘어나겠다는 건데 그거는 꺼져야겠죠.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오 안녕 반가워 이렇게 뭐 악수하는 장면 뭐 전달하는 장면 이런 게 되겠죠. 자, 이때요 보세요. 얘가 이렇게 안쪽으로만 자꾸 꺾여요. 이거를 나는 시계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반대 방향 여기죠. 클럭 와이즈 이 부분의 체크를 오프 시키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악수할 때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손 인사할 때도 안녕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자, 컨트롤러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다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저 한번 해볼까요? 다리에 풋펫으로 발목, 무릎, 허벅지. 자, 왼다리 만들었고요. 제가 요거는 이름 관리 그냥 안 할게요. 자, U 눌렀을 때 풋펫이 이렇게 1, 2, 3 되어 있습니다. 얘를 본, 뼈대를 만들었고요. 1의 엄마는 2, 2의 엄마는 3. 자, 3의 엄마는 몸. 자, 1에다가 컨트롤러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트롤러 create. 만든 컨트롤러를 먼저 대장으로 선택하고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1, 2, 3을 순차적으로 만들어서 IK create. 오토 스트레치 체크 껐습니다. 자, 다리. 오, 뒤집어졌네요. 요거는 우리가 시계 반대 방향을 꺼줘야겠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거 팔이 이상해졌으니까 다리가요. 자, 요런 작업이 좀 필요하고요. 네, 잘 됐습니다. 자, 이번엔 오른 다리에도 한번 해볼까요? 풋펫 만들어 보겠습니다. 발목, 무릎, 그리고 힙. 자, U 눌러보면 1, 2, 3으로 되어 있어요. 이때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아까도 풋펫이 1, 2, 3인데 똑같이 1, 2, 3이 된다면 이번에는 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꼬입니다. 레이어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볍게 4, 5, 6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은 아까 제가 위에서 했던 것처럼 손목, 팔꿈치, 어깨 하듯이 발목, 무릎, 엉덩이 이런 식으로 관리해주면 더 정확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본, 뼈대를 만들었고요. 4의 엄마는 5번, 5의 엄마는 6번, 6의 엄마는 몸이 됐습니다. 자, 컨트롤러는 어디 만들면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 발목에 만들면 되겠죠? 컨트롤러, 크리에이트. 자, 만든 컨트롤러를 먼저 선택하고요. 자, 우리가 지금 4번, 5번, 6번이었어요. 4번, 5번, 6번. 그리고 IK, 크리에이트. IK 스트레치를 오토 스트레치를 껐어요. 자, 이번엔 다리 만들었던 컨트롤 봤더니 잘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쪽 팔과 양쪽 다리에 컨트롤러를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눈을 컨트롤하는 아이 컨트롤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러를 이쪽 바깥에다 만들어도 좋고요. 눈을 선택하고 만들어서 옮겨도 됩니다. 일단은 그냥 선택하고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러를 만들 건데 모양을 자 요걸로 바꿉니다. 눈 이거는 보기예요. 보기 이런 조절처럼 보일지 이것처럼 보일지 저는 눈처럼 보이는 거를 미디움 사이즈로 색상을 다른 걸로 해볼게요. 옐로우 크리에이트. 자, 또 눈이 만들어졌습니다. 위치는 여기다 갖다 놓죠. 자, 눈 만들었고요. 자, 이걸 또 어떻게 연결하냐면 실제로 눈을 컨트롤하는 건 이 눈 컨트롤러입니다. 그러면 눈 컨트롤러로 움직였더니 이렇게 잘 움직여지고 있죠. 자, 눈 컨트롤러는 바디가 움직여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디 컨트롤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몸을 선택해서 바디 컨트롤러. 컨트롤러. 바디 컨트롤러는 뭐 미디움 사이즈를 하는데 색상을 뭘로 해볼까요? 블랙으로 해볼까요? 블랙 크리에이트. 아,
컨트롤 Z. 방금 제가 아까 눈 모양으로 바꿔놨었기 때문에 눈 모양으로 됐네요. 다시 컨트롤로 해볼게요. 모양은 조절 모양, 그리고 블랙으로 크리에이트. 자, 바디 컨트롤러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요거는요, 어떻게 연결을 짓냐면, 몸의 엄마는 바디 컨트롤러. 그리고 눈 컨트롤러의 엄마도 몸 컨트롤러.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몸 컨트롤러를 움직였더니, 아, 얼굴이 안 돼 있었네요. 얼굴의 엄마는 몸. 자, 해보겠습니다. 몸 컨트롤러를 움직였더니 이렇게 움직여지고요. 그리고 눈을 움직였더니 눈이 움직여지고 있죠. 잘 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모션을 만들어 나가는데요. 자, 모션을 사실은 컨트롤러만 움직이면 모션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레이어들은 다 눈을 끄고 작업을 할 수 있겠고요. 우리는 지금 이 위치가 딱 준비 자세예요. 그래서 이 위치를 0,0이라고 하는 포지션, 기본 자세로 한번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러 만든 걸 몽땅 선택하고요. 이거를 제로 눌러주게 되면, 자, 요겁니다. 제로. 현재 위치가 제로가 된 겁니다. 원위치로 되돌아가기를 원할 때는 이 몸의 포지션을 0,0을 해주면 되돌아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몸이 이렇게 좀 달라졌다가도, 오, 원래 위치로 가야지. 그러면 0,0 하면 자신의 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제 나머지 레이어들을 잠깐 다 샤입, 숨기고, 그리고 컨트롤러만 앞에 놓고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레이어가 엄청 많이 만들어졌죠? 자, 모든 레이어를, 얘를 샤이, 이렇게. 자, 샤이를 하기 위해서는 얼굴을 내밀지 않고 고개가 쏙 들어가도록 작업을 해주고요. 그리고 샤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요게 바로 hide all layer for with the shy. 즉, 샤이로 체크한 것들을 숨기겠다라고 하는 버튼이에요. 자, 이렇게 숨겼습니다. 그럼 모든 레이어는 숨겨놓고 컨트롤러로 애니메이션을 진행하죠. 자, 전체 선택해서 포지션에 스톱워치를 일단 눌러볼게요. 자, 전체에 스톱워치를 누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몸이 시간이 이렇게 지났을 때 나는 이렇게 옆으로 가려 그래요. 그런데 손도 이렇게 들고 이 손도 이렇게 들고, 오, 얘가 꺾였네요. 그러면 클로와이즈 체크를 풀어서, 자, 그리고 다리도 하나 이렇게 들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죠. 다음 시간에 왔을 땐 나는 다리를 다시 내리고 손은 다시 배꼽으로. 아, 레이어가요, 팔 레이어가 몸통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이때는 눈을, 얼굴을 살짝 위로 올렸다가 위로 쭉, 뭐 밑으로 내렸다가 다시 또 원하는 시간에 가서 원하는 작업을 하죠. 팔 내리고 손 올리고 눈은 잠깐, 다리는 또 다시 컨트롤러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컨트롤러 잡고, 뭐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걷는 장면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할 때 뼈대를 컨트롤러로 움직이면서 뭐 이런 작업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뭐 이런 모습이 된 거죠. 그러면 표정도 변하고 이렇게 눈이 변하면서 팔다리가 움직여지는 이런 모션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